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 인터벌 공부를 좀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사용할 건 아닌데 익숙하게 많이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네, 오늘은 스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스케일이라는 거는 음의 나열을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게 스케일이에요. 음들의 나열에 이름을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흔히 듣던 이제 음의 나열이죠. 음을 숫자로 나열했을 때 1, 2, 3, 4, 5, 6, 7, 8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를 그리면 이 부분이 도예요. 이거는 옥타브 도겠죠? 지금 이게 뭔지 아나요? 저 스케일이죠. 네. 그러면은 표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한글로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다라마바사 가나라고 우리가 배웠겠죠. 외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좀 더 통용되는 알파벳으로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것이 C, D, E, F, G, A, B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도가 C인 거죠. 한글 뭐 한국에서는 다가 C가 된 거고 다라마바사 가나. 근데 그건 안 쓸 거고요. C, D, F, G, A, B가 도레파솔라시도라는 거는 조금 빨리 이것도 연결되게 평소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미파하고 시도는 지금 검은 것만이 빠져 있잖아요. 실제로 도에서 레로 가려면은 바늘 사이에 껴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 굳이 영어로 한다면 홀 노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하프 노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음 간격, 반음 간격. 보면은 C, D, E, F, G, 미파, 시도가 반음인 거죠. 그래서 도레, 미파, 파솔, 솔라, 라, 시, 시도. 지금 보면 숫자로 얘기하면 1, 2, 3, 4, 5, 6, 7, 8. 3, 4하고 7, 8이 반음인 이런 나열이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시작점이 C가 아니라 만약에 G라면 G, A, B, C, D, E, F, G가 있고 근데 이 상태로 그냥 치면 우리가 시도 그리고 미파 여기 있죠. 숫자라면 1, 2, 3, 4, 5, 6, 7, 8 그러면은 3, 4하고 6, 7이 반음인 상태잖아요. 실제로는 여기다가 이 간격을 이렇게 넓혀서 여기를 한음 간격으로 만들고 여기 좁게 해서 이렇게 쓰거든요. 파에 샵을 붙여야 도레미파솔라시도의 느낌이 나요. 네, 3, 4, 5, 7, 8 이게 반음 간격으로 나열이 돼야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3, 4, 7, 8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너 스케일. 마이너 스케일이라는 거는 A부터 시작합니다. 약간 우울한 느낌? 이걸 마이너 스케일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A, B, C, D, E, F, G, A가 있고 그리고 B, C 여기죠. 2, 3, 그리고 5, 6 여기가 반음이면 마이너 얘는 메이저 메이저 스케일 그리고 마이너 스케일 근데 한 가지 딴 얘기를 좀 하자면 왜 알파벳을 C부터 시작하는지가 궁금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음악에서는 메이저 스케일을 더 많이 쓰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 음의 나열은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알고 있죠. 근데 더 예전에는 마이너 스케일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A를 라로 붙인 거고 예전에는 더 많이 쓰였고 더 오랫동안 쓰여서 스케일의 종류도 조금 더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케일은 내추럴 마이너라는 스케일이고 그리고 그 외에 뭐 하모닉 마이너, 멜로딕 마이너 뭐 이런 다른 스케일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추럴 마이너만 알고 있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보셨지만 C 메이저 스케일하고 A 마이너 스케일하고는 다 같은 음이 겹치잖아요. 지금 C 메이저 스케일은 A 마이너 스케일하고 노트가 같아요. 다 흰 것만 쳤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지? 나란한조라고 하죠. 나란한조라고 해요. 그래서 C 메이저에서 사용되는 이론을 A 마이너에서 적용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 할게요.
G 메이저 스케일에서 나란한 마이너 스케일은 뭐죠? 여러분들 생각할 시간 좀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G 메이저 스케일은 E 마이너 스케일이 나란한 조각 되겠죠? 네, 그거를 쉽게 생각하려면 우리가 지금 흰금방을 썼을 때 상황을 기억하시면 돼요. 라잖아요. 요 간격은 단삼도. 메이저 스케일에서 단삼도 밑에 있는 음이 나란한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드렸던 G 메이저 스케일에서 단삼도 밑에 그러면 E 마이너 스케일. 그러면 하나 더. E 메이저 스케일은 나란한 마이너 스케일은 뭐죠? C샵? 어, C샵. C샵. C샵이죠. 자신감이. 얘를 도라고 생각하면 근데 얘가 도라고 생각하면 단삼도 밑에 도시 라가 되는 요 음 있죠? 이게 나란한 내추럴 마이너. 네, 나란한 조라고 보통 말을 해요. 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혹시나 기타를 좀 친다면 C키인 곡에서 C 메이저 스케일로 음을 나열하다가 A 마이너 펜타토닉을 써도 무리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복잡하죠.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실제로 곡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적용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 한 지금 이것도 사실은 어떻어야 할지 몰라 할 수도 있어요. 좀 아리송하실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되게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제가 도레파솔라시도를 쳤고 A 뭐 라시도레파솔라 쳤을 때 흰금반만 썼는데 제가 질문 드릴 때 다른